오늘 아직 이제 안 보셔가지고 격려해 주러 오실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아마 오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넘어오는데 오늘 이제 택시를 타고 왔는데 막 밀리더라고요. 교통이. 그래서 아마 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격려사는 오시는 대로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송 기자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 기자님 잠깐 소개해 드리면 스스로 소개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소개해 드릴까요? 네. 2002년 아마 책에 있을 건데요. 2002년과 2007년에서 2017년까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료하셨고,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는 2년 7개월 정도 출입기자로 이렇게 마지막을 지켜봤던 그런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연에 의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인사 나눠주세요. 네. 네, 지금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 좀 다시 한번 드리면요. 오마이뉴스라는 언론사에 제가 이제 22년 차기자인데요. 그동안에 제가 대통령 선거 세 번 취재했거든요. 제가 취재, 현장에서 취재했던 분들은 다 당선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희한하게 좀 접전이거나 그럴 때는 제가 현장에 없었어요. 근데 뭐, 가장 중요한 취재는 이전까지는 2005년에 황우석 사건. 황우석 사건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노무현과 현직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그 후에 대통령이 될 이명박 박근혜 이 세 분이 이 황우석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좀 진실의 걸림돌의 편에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취지였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 기억에 많이 사라진 것이 두 달 만에 끝났어요. 그거에 비해서 이 법원 사건 벌써 2년 넘게 끌어왔는데 여전히 좀 힘들고 끝을 못 보고 있지만 거의 지금 터널의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내린 분도 오셨는데 그분들 소개해드리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 기자한테 응원 박수 한번 크게 돌려주세요. 오늘 오신 김학의 해주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셔볼까요? 네, 5분 정도 짧게 인사 나눠주세요. 오늘 꽤 긴 시간인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간 기자의 용기와 노력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 사건과 깊이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사건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를 SNS 올리는 과정에서 이미 올린 것과 공유를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돼서 같은 자료를 갖고 있어서 올리는 과정에 실명이 담겨져 있는 걸 미처 모르고 올렸다가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제가 그때 대단히 안타까웠던 것은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자료의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실명 노출로 그걸 덮어버렸죠.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담동 실장 사건도 지금 이 보도 취재를 한 강진국 기자에게 현재 와 있지만 질문 자체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아예 접근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너무나 소중한 운동과 정치인의 죽음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해명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주장하는 측과 변호인들은
당연히 법정의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시민사회에 끌고 들어왔죠. 그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래서 그분들은 설명의 책임이 생겼고 우리는 질문의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의무 또한 생겼어요. 시민사회에서의 진론 판단과 검증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 과정이 다 막혀버렸어요. 차단됐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보장됐던 것에 반해서 질문할 권리는 2차 가해라는 이름으로 묵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사회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 용기 있게 질문을 던진 사람이 바로 손병환입니다. 한 번 더. 실체에 대한 접근하고 있지 못합니다. 진실은 피해자와 연대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체는 이 진상규명 끝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상규명에는 그래서 자료의 검증과 논의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질문에 대한 맥락도 우리는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진상에 대해서 확증하고 화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면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니겠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진상규명으로 갈 수 있는 길 자체를 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명관 기자의 비극의 탄생은 바로 그 길을 여는 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열쇠를 우리 손에 갑자기 주어줬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자료의 문제를 잠깐 언급하자면, 제가 올렸던 자료는 사실 국가인권회의와 그리고 경찰청에 공적으로 제출된 자료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제약을 드려서 이거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해야 손병환 기자의 얘기가 비슷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자료들은 오늘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생일 자료가 있고 사진이 있어요. 개인 편지가 있습니다. 이 개인 편지에는 놀라운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손병환 기자의 책을 주목하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질문 하나만 던지고 들어갈게요. 이 편지와 관련해서 피해자는 주를 고발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용으로 보낸 개인 대 개인의 편지다. 이해가 갑니까? 업무용 편지는 사실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편지라면 공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사실이라는 개인적 관계가 드러납니다. 어쩌겠을까요? 우리는 풀어야 숙제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 사건 가능에서 질문 공세는 사회를 여는 매우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저는 확신하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손병환 기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도 사실은 한 달을 더 짧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 2020년 7월 달, 그 박원순 그 시장의 불행한 죽음 이후에 우리 사회는 온통 사실상 미투 계엄령 하에 이제 2차 가해금지, 여기 내려졌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저는 이제 박재동 화백의 가짜 미투 의혹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두려움이었는데 설마 제 기사가 삭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정직 1개월 제가 28년간 복직했던 회사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으려고까지는 꿈에도 생각은 못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진실을 추구해야 될 언론사에서 2차 가해금지, 묻지마 2차 가해금지라고 하는 걸로 행해졌고요. 저는 지금도 그 정직 1개월 소송을 전 언론 그리고 우리 사람 기자들을 대신해서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기자사회에 합의된 암묵적으로 그 당시에 합의된 명령을 위반하고 죄로 여전히 저는 2단합 취급을 받고 있고요.
얼마 전에 뭐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대소송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향신문과 미디어 오늘 기자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저를 이제 공격한 사실, 부당히 공격한 사실들을 발견을 했고, 얼마 전에 서울 보고에서 10대 계신 쪽에 정정보도 청구소에서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정보도에서 승소 판결을 했던 재판장이 바로 박재동 하배에게 가짜 미투 의혹 정정보도 청구소를 기각했던, 그러니까 박재동 하배에게 사건에 있어서는 미투 여성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가 저거에 대한 부당한 미디어 운을 공격에 대해서는 제소를 들어줬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2년 전 마치 하나의 마술처럼 전 사회를 얻어붙게 만들었었던 미투 개혁령이 이제는 조금씩 녹아 내리고 이제 정상을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계기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이제 우리 손병관 기자의 거의 손병관 동기입니다. 미투 개혁령에서 같이 피해를 본 이런 이제 북콘서트가 있다고 저를 또 불러주셔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제가 정직 1개월 우리 손병관 기자가 처분을 받고 제가 또 노무사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병관 기자를 대리해서 제가 그 징계위원회 가서 제가 변론을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는 오마이뉴스만큼에서만이라도 경향신문과 달리 경향신문에서 제가 끊임없이 제 기사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미투라고 하는 그런 사안에 있어서 기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실보도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라고 하는 원칙을 어떻게 좋아하실 것인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게 징계를 이어졌는데, 오마이뉴스에서만큼이라도 이것이 징계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제가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오마이뉴스도 경향신문에 이어서 어떤 미투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건 엄청난 팩트에 기반한, 기자가 발로된 팩트에 기반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했다는 것 자체로 정직 처분을 내렸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주술의 끝에 이제 섰고 네, 경계합니다. 끝에 서서 풀려나고 있고, 우리 손병관 기자도 결국은 그 2년 전에 진실을 향한 그 외롭고 끄러운 투쟁이 결국은 인정받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손병관 기자의 지난 2년간의 분투, 같은 동료 기자로서 응원하고 선호드리고, 또 여기 참석하신 분도 많이 계속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내신 지 뭐 2년이나 되어 가시잖아요. 네. 당시 다루는 사실관계가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조금 더 명확해지거나 달라진 점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 포함해서 실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강진구 선배께서 또 제 회사 얘기를 좀 약간 언급을 하셔가지고 이게 뭔가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제 입으로 회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이것까지 얘기하실게요. 좀 저에게는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보도 시스템이 있거든요. 언론사인 저 완벽한 언론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할 얘기는 많습니다. 일단 이 사건. 그렇죠. 책을 낸 지 이제 한 1년 6개월, 7개월 됐는데요. 요즘 저한테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죠. 이 사건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는 줄여서 세자, 길면 7자로 답합니다. 세자, 사기극, 완벽한 사기극. 7자는 뭘까요? 실패한 완전범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작년 12월에 북콘서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부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얘가 제가 이런 포커스트 한지 지금 이제 여섯 번째거든요. 근데 이런 생방이 좀 바뀌게 된 게 언제냐면 텔레그램 대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텔레그램은 제가 솔직히 좀 굉장히 오래전에 확보를 했었어요. 언제 알았느냐? 이 책. 피해자가 올해 초에 쓴 나는 피해형 성인이 아닙니다. 이 책을 보고 알았어요. 이 책 제가 아마 제일 처음 본 독자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나오자마자 고등학교 광화문 좀 뛰어가지고 봤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봤습니다. 야, 드디어 반격을 한 거다. 내가 한 350페이지의 책을 썼는데 틀림없이 나도 털면 나도 인간적인 허점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가 있을 것이고 내가 모르는 분명히 진실의 조각이 여기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책 제가 몇 번 봤을까요? 세 번, 네 번. 뭐 여기 오면서 또 한 번 더 봤으니까 진짜 수없이 봤겠죠. 외울 정도 못 됩니다. 근데 이거 보고 이제 저는 확신을 가졌죠. 지금 좀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PC를 연결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그냥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이 사건은 지금 증거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실물 증거는 2020년 7월에 여성단체 1차 기자회견 때 여러분들이 보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화면이거든요.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책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디지털 포렌식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기 이렇게 하면서 이 포렌식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책에다 본인이 썼습니다. 구로사설업체에서 첫 번째, 국제전자센터에서 두 번째, 증거물을 제출했던 세 번째, 그러니까 경찰조사, 국제전자센터에 또 들립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섯 번째 포렌식하고 검찰에서 포렌식했다고 나와요. 그 중에 일부가 국가인권위에 제출된 것이 지난 7월에 법정에 현재 박원순 시장 측 유족과 인권위 사이에서 벌어져 있는 행정소송에 증거로서 이제 제출된 겁니다. 그중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편집을 했다. 짜임기라고 그런 식으로 저를 이제 좀 정확히는 이제 정철수 변호사가 이제 공격하는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짧게 아닙니다. 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텔레그램이 네 건 중에 이제 두 건이 공개됐는데요. 나머지 두 건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것을 누가 짧게 했는지에 대해서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섯 번의 포렌식을 했으면 본인이 증거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공개하면 되는데 감질나게 텔레그램 대화방 초대를 했다. 그거 보면서 그날에서 무슨 여러 가지 음란 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중들의 상상력만 자극을 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시장님이 보냈다는 사실, 거기 보면은 참고인 진술 중에 시장님이 무슨 사각 팬티만 입은 사진을 보냈다는 거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피해 후생부터 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본 것도 아니에요. 들었어요. 또 하나, 저는 이제 직접 들은 건데 피해 후생과 굉장히 가까운 동료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사진이란, 그 사진이 뭐였느냐. 시장님과 아는 많은 불특정 다수의 지인들이 받았던 그 러닝셔츠 입은 자기 전에 본 그 사진, 그거를 갖다고, 그거냐고 그러니까 그거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범죄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런 거 일일이 다 설명 안 드리고 물어보시면 하나하나 맞대응이 될 수 있는데,
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사실 화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아셔야 될 것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말이 이른바 2020년의 4월 사건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봐야지 이 사건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 4월 사건이라는 건 한 9월 정도 알았거든요. 7월달에 1차 기자회견할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4월 사건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 피해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그거를 봐야지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가 보이는 여러 가지 어떤 이해할성 행동들, 그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나는 피해 후손이 아닙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참 화났던 점이 하나가 4년 동안에 보셨다면서 본인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성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당대에 재직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시장님과 같이 찍었던 사진들, 생일 파티 때 했던 행동들, 따로 보냈던 손편지들, 그리고 심지어 시장실을 나오고 나서 시장님의 어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서 눌렀던 하다못해 좋아요까지, 그것조차도 지금은 다 위력에 의한 행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난 정말 말 같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 여기서는 완전히 달리기 불사르고 앞으로 가기로 했다는 것을 느끼는 게 그게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부터 시장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시작됐다. 나는 결벽증이 심한 사람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가 내 의사와 달리 내 몸에 닿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사람이다. 비서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지만 평소 박 시장님은 화장실에 나대와서도 손을 안 씻거나 자주 코를 봤다. 그런 손으로 색깔을 칠자마자 내 어깨에 자주 손을 올리고 허리와 엉덩이 등을 감쌌다. 이해하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사실 이것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추정으로 나와있고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내면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시장이 악마입니까? 나는 이런 악마에 대해서 결국 그 악마를 죽여가지고 이 전쟁에서 결국 승리자의 기록으로서 이 책을 남기고 싶은 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책은 실패한 범죄자의 기록입니다. 내신님의 텔레그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자꾸 뭐 짜증기다 어쩌다 했는데 두 번만 보게 된 이유는 나머지 내용이 첫 번째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자른 거는 제가 자른 게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울지방행정법원에 낸 자료 형식이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번은 공개드렸고 세 번째 공개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에 있어 시장님 한 말도 보입니다. 근데 뭐라고 댓글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그냥 하하하 술은 드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이게 답니다.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성추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성희롱인지. 저는 사실 판단을 해서 이것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하여튼 지금 뭐 가지고 제가 뭐 짜깁기를 했다 어쨌든 얘기하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약간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앞으로 40년 더 함께 아시죠. 이건 그냥 시장 저기 여기서만 말이고요. 뭐라 얘기하면서 늘 내 옆에서 알았지. 시장이 이렇게 댓글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 얘기하고 당연하죠. 제가 밖에 가서 도와드릴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는 늘공입니다. 늘공이 회사 때려치고 밖에 나가서 도와드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시장이 정치인이고 대통령 선거까지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시장이 정말 대통령 될 것 같으면 청와대로 어디 다른데 따라가서 도와주겠다는 인사를 이렇게 할 정도로 여기서는 시장을 그냥 따랐습니다. 그거를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도 다 알아요.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서 야전사령과 크크 뭐 이걸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고요. 이 자료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자료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중간에 무슨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야한이라고 해서 맞죠. 이거 피해자 쪽에서 다 필요한 겁니다. 네?
그 뭐냐면은 이게 뭔지 확인할지 모르고 피해자 쪽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뭔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시장님께 부끄럽게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일단은 제가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재판이 서울 행정법원 재판이 굉장히 오래 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입수한 시기로부터 벌써 석 달이 지났고요. 또 한 달 연장돼가지고 11월 달 재판이 있는데 그때도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판사님이 계속 이거를 뒤로 돌리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행정법원 판사한테도 이거 폭탄이겠구나. 맨정신으로는 하면은 어떻게 국가인권위가 이런 결정을 내려 이런 조작한 자료를 가지고 했느냐에 대해서 해야 될 텐데, 그걸 내가 하기에는 여성단체들 등살도 부르고 언론들도 적극적으로 보도를 안 하고 있고, 어쨌든 근데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 보도 관련해 가지고 보도 안 한 매체들 제가 한번 거래를 볼까요? 조선일보보다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KBS, MBC, 그리고 저희 회사 독재들은, 시청자들은 그것만 봐가지고는 박원 사건 없는 사건이에요.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다 압니다. 이거는 마치 뭐냐면요, 벌거숭이가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는 못 알아보게 생각하고 자기 얼굴만 종이가면 쓰고 다니는 그런 꼴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언론사 보도를 안 합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하지만은 이 지금처럼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이 모아지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공간이 모아지게 되면은 분명히 판사님 같은 경우도 전향적인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다 보다 못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됐던 것이죠. 예,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기자님이 이렇게 격앙된 콘서트를 하는 거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그 책을 보고 아 이거는 뭐 사기극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4월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책을 보면 4월 사건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들께서도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시고 관련해서도 궁금하시면 뭐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덮여서 우리는 모르고 지금까지 말도 못하고 와 있을까?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중심주의, 2차 가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건에서 지금 굉장한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취재하면서부터. 왜, 사실 이게 취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성단체에 계시는 분들, 저는 사인방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한테 취재하려고 하면 서로 다 취재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떠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어렵사려 해가지고, 이제, 이미경, 당시 성폭력 상담소 소장님 피키팅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고 보니까, 뭐 그분이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하고 송 기자는 뭐 언론이니까 언론인들도 최선을 다하라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들인데, 저는 특히나 1차 기자의 경우과 2차 기자 사이에 굉장히 큰 강이 있었고요. 1차 기자의 경우는 솔직히 저도 거의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2차 기자의 경우입니다. 2차 기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뭐냐면은 1차 기자는 그냥 죽은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확신을 가지 못한 분명히 있습니다. 2차 기자는 그런 박 시장의 범죄를 서울시장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방조, 미행, 은폐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거는 사실 제가 아는 취재원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로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거를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이 2차 기자에게 왜 문제가 있느냐, 그분들의 말에 어떤 진실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료 뿌리는 기자들이 있었어요. 입 닥쳐라.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시장이 이미 죽었다. 너희들이 어차피 얘기해봤자 이미 사람들은 시장이 죽은 것으로 이 사건은 시장부터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가라.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 그런 목적의 기자회견을 저는 의심을 합니다. 왜냐? 실제로 제가 나중에 취재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을 가하고 그분들이 이런 거 얘기가 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랬거든요. 그렇게 힌트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해가 간다는 것들이죠. 뭐 하여튼 제가 이것을 취재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것 중에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은 피해자의 특성, 피해자의 동기, 피해자가 정말 왜 그럴까,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시장지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것을 파악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책을 내기 전에 이런 단서가 됐은 기사들을 몇 건 썼었는데, 이런 것들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저항이 뭐냐면은, 제 보도가 피해자 다움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저런 모습일 수 있는데 제가 쓰는 기사는 피해자를 피해자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보도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는 왜 그분들이 그런 식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업계 말로 선빵을 날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대를 좀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네, 책에 보면 책의 원제가 그 증거로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부실한 증거를 덮는데 네, 여성주의가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뭐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의미인 것도 같은데 독자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네모지에다가 좀 적어서 전달 한 분이 좀 전달 받아서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시면 우리 또 얘기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모지 필요하시면 살짝 손들어 주시면 이 뒤에 진행해 주시는 우리 그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문자를 보기는 했는데 그거 말고 드디어 이제 그 텔레그램 대화 그게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잖아요. 세상 밖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 문자 한번 이렇게 보신 독자님들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사랑해요. 뭐 이렇게 시작하는 핫한 그 선생님의 문자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독자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텔레그램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왔을까요? 예,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거를 처음 입수한 거는 7월 16일이었고요. 취재 과정에서 얻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계시는 몇몇 분들 이 사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일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도 묻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마침 그 당시에도 7월 중에 이 행정소송 선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것을 이렇게 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여의치 않다고 생각해서 좀 신중하게 결과를 보고 나서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 재판이 벌써 3달, 4달 연기가 된 거예요. 그 와중에 제가 정철승 변호사님한테는 좀 초기에 보여드렸습니다. 왜냐? 왜 드렸을까요? 정철승 변호사는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 유족 변호사 대리한 변호사도 아니었어요. 연초에 좀 어떤 이견이 있어가지고 결국 변호 못하게 되셨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박 시장 변호를 하다가 정철승 변호사가 김재현 변호사로부터 7천만 원 민사소송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 변호사의 행동이라는 게 본인의 어떤 과실이나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변론하다가 이런 걸 한 것도 사실 황당한 일인데 이런 일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정 변호사가 더 이상 변호사 유족 측 변호사는 아닌데도 민사소송 계속 진행할 이유를 저는 이해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것으로 갈 경우에는
해명을 해야 될 쪽은 김재현 변호사 쪽이고 가장 불리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안 한 게 있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아 이런 일을 하면 예, 본인한테는 분명히 방어를 위해서 이 자료를 들여다 얘기해서 거의 한 석 달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누구도 하지 못했던 거를 이거는 이런 자료가 이 시점에 나오게 된다는 거에서는 유족도 모르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변호사님이 하셨어요. 하시더라도 저는 바로 전화드려서 잘하셨다고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 나간 분들이 어떤 그런 것으로는 있었지만은 결단을 내리고 돌파를 해준 과정에서는 분명히 정 변호사라는 어떤 터치를 해줄 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정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페이스북 통해가지고 알려졌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간 것들이 과연 퍼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약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언론사 기자인데도 뭘 했을까요? 언론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모델 가려고. 방송사한 곳, 통신사한 곳, 그리고 막 좀 특정에 강한 매체 한 곳 이렇게 다 찾아다녔는데, 뭐, 발언들은 다 비슷했고요. 그냥 한 군데 정도 발언만 얘기되면 말씀드릴게요. 기자들은 대부분 다 선택이 많이 됐는데, 데스크를 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자들은 좀 이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더라도 데스크들은 이 사건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좀 감이 떨어져요. 그 감이 떨어진 데스크 중에 한 번의 반응을 제가 듣기로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이거 분명히 이거 박 시장이 한 행동이라는 게 성희롱인지 뭔지 확신이 안 서고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인권위원회에서 뭔가 결정적인 직권을 내세우면 어떻게 하죠? 제가 봤겠죠. 이게 결정적인 증거인 이유가 인권위원회가 한정성에서 혹시라도 질까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자료가 이건데 이 자료조차도 아니고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이 데스크의 판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뭐 데스크가 이렇게 판단을 한다니까 뭐 됐고 뭐 계속 발을 얼어서 알아보고 그런 과정에 정철수 변호사님이 한 거죠. 정철수 변호사가 또 나름 인플루언서거든요. 예, 받을 수밖에 없었고 후일감이지만 그때 찾아다녔던 매체 중에 한 곳이 빠르게 이 기사를 받아 썼습니다. 그분은 사실 정변에 페이스북이 딱 들어왔을 때 아, 전에 왔던 이 자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좀 기민하게 활동 그게 받아가지고 보도를 할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보도가 포털에 뜨자마자 한 군데 좀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다 받아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건의 전말이고요. 만약에 저에게 만약 책임을 물으신다면 저는 기자로서 취재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알릴 수밖에 없었고 뭐 리크게이트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간 뉴욕타임즈 기자처럼 저를 처벌을 하시려면 뭐 그것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언론을 자유로 해서 그 정도 하라면 감사해야죠. 이상입니다. 여기가 아주 그냥 높으신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 아까 받았던 기사를 받았던 곳, 언론사가 어디에 알려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많이 좀 기사도 좀 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나중에 책으로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직접 한번 질문해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예. 네, 물어보시죠. 아, 네. 아까 이제 그 송전지 이제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우리 변호사 해주신 김준희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질문이 뭡니까? 송 기자님 여기 오신 분들한테 직장 다니면서 상사나 대표한테 업무 관련 편지 보낸 적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혹시 이제 말씀해 주신 뭐 그런 편지 쓴 기억 있으신 분 한번, 진짜 현장조사 한번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없으신가요? 그런 경우? 아마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것들을 쓴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업무용 편지요? 그냥 잘 보이려고 보낸 편지예요. 직장 끝나면 소통하기 싫어요. 네, 직장에서는 항상 이게 뭐 위력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그 어떤 자리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이익에 따라가지고 잘 보이는 것이 본인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또 붙여야 될 것은 이 편지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손폭력에 고통을 받은 사람 쓴 편지라는 점을 생각하고 읽어야만 이 편지의 성격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뒤에 이제 말씀 혹시 주시려고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 목소리가 살짝 들렸거든요. 편지 관련해서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예, 예, 생각나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에 대해서는 쭉 이제 한번 훑어봤는데요. 우리 오늘이 북 콘서트잖아요. 이 책을 한 6개월에 걸쳐서 지금 준비해가지고 출간을 하신 건데 집필 과정이나 출간 후에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는 거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 책을 낼 때만 해도 사실 저는 책을 내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쨌든 이걸 정리해서 책을 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 네 군데 정도 사실 빵꾸를 먹었습니다. 다섯 번째 말이 된 거예요. 뭐 그냥 말씀드리면 이 제 책을 낸 출판사가 1년에 책을 한 권, 두 권 정도 내는 회사입니다. 그 출판이 어떤 주력이 되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고맙게도 내주셨고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고를 거의 한 80% 90% 쓰고 그 원고를 보여드리면서 이걸 출간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뭐 한 80% 90%는 다 보고 한 출판사에서 이제 네 번째 출판사입니다. 잘 봤습니다. 이제 훌륭하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막 고가 입고를 내서 막 시장에 허황으로 인정한 발표가 나는데 그 결론에 맞춰서 책을 수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편집자가 이 책을 제대로 읽기나 했나 어떻게 보면 인권위는 인권위대로 한 6개월, 7개월 조사한 결론을 냈고요. 저는 저대로 6개월, 7개월 제가 취재한 결과가 나와서 지금 그 두 가지 어떤 정황들이 맞서가지고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것들인데 한마디로 나는 네 책을 믿을 수 없고 인권위가 맞는 것 같으니까 그게 맞춰서 쓰다면 제 책을 제대로 읽었다는 생각이 못 들더라고요. 근데 고맙게도 왕의 서재 변선호 대표님은 뭐 제 책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좀 해프닝은 해프닝인데 이 책이 사실 거의 많은 서울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깔려 있습니다. 단 한 군데가 안 됐습니다. 어디냐? 서울시청과 바로 붙어있는 서울도서관 대출 제한 걸렸어요. 네. 무슨 북한을 찬양하는 책 뭐 별 이상한 책들도 다 보냈는데 이 책만 안 됩니다. 왜냐? 서울시의 젠더 친화적이라는 여성가족 정책실에서 이 책은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비서에 대해 일상회복의 지장이 된다. 2차 가해가 되는 내용이다. 그 여비서가 일하는 직장에서 이 책이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어디로 찾아갔을까요? 저의 양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나의 인권이 심해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제발 구조해 주십시오. 네. 그랬는데 인권위원회에서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험하겠습니다. 뭐 서울시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 말을 제대로 안 들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때도 텔레그램 대화방 터지고 나가지고 그제서야 이게 대출 제한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만 하나만 봐도 이 동토, 이 얼음장 같은 분위기가 뭔가 깨지고 있다는 거를 아, 이제 별로 먹고 가면만 쓰고 다니는 분들이 이 가면으로 자기 몸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걸 이제 느끼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기쁘게 국면 전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민의 어떤 그 혁신의 공간으로 만들어낸 공간인데, 거기서 이제 그 여기 이제 우리 그 책방 대표님도 와 계신데, 거기서 북 콘서트를 이제 열게 됐었어요. 그때 이 소리를 듣고 저도 막 검색해 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대출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저는 이제, 아니, 서울 시민, 천만 시민의 어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아, 다 필요하다니까 다행입니다. 열심히 대출 신청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시간이 이제 일부 시간이 이제 조금 한 11분 정도 여유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자들의 궁금증, 이 사건과 관련한 거나 이제 홍기자께 뭔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오우, 예, 많이 갖고 오시네요. 아, 예. 요거는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제 이어 강의할 건데요. 비극의 탄생 후속작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예. 그 시간들이 억울했을 것 같은데요. 억울함만 있었나요? 아니면 언론사에 소속해 있는 기자로서 이해되는 면도 있었나요? 답답하여 여쭙니다.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는 작금의 언론 현실이 답답하여 여쭙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먼저 후속작. 이 사건과 관련돼서 취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언젠가는 책을 쓰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것이 후속작은 아니고요. 사실 첫 번째 책을 내고 나니까 출판사로부터 좀 요청이 있어가지고 다른 주제로 다른 책을 써봐라 그래가지고 책을 썼고 한 달 후에 나옵니다. 무엇을 써느냐. 노무현 대통령 견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저는 뭐 좀 피자가 될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10여 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우리가 좀 정신없이 지나가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봐야지 우리가 앞으로 전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그 결과가 4주 정도 후에 11월과 12월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도 또 북콘서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그 부분 저는 사실 박원순 사건만큼이나 이 노무현 대통령 사건 노무현 대통령 서버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아마도 그 책을 보신다면 이 박원 사건이라는 것이 제가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제 후배들도 그러더라고요. 보지도 않고 아유 송병환이는 서울시로 오래 출입하다니까 박원순한테 뭔가 정수적으로 뭔가 그런 유대감이 있었다 보니까 박원순 실제한 책을 썼겠지 천만의 말입니다.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요. 그 연장선에서 책을 보신다면 송병관 기자의 한 22년 전차 오마이뉴스 한 회사에 다녔던 기자의 세계관이라는 게 어떻게 확장됐고 과연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실 수 있고 오히려 어쩌면 그 책을 보시면서 야, 이 책이 이 정도면은 박원 사건은 진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부끄럽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책도 기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한 책이니까 기대하고요. 두 번째 질문. 그래서 회사에서 억울한 말 있었나요? 아니면 뭐 있죠? 이해되는 면도 있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이 회사 인사 얘기하셨는데 광진구 기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 인사위원회에 같이 노무사 자격으로 광진구 기자가 오셨고 그랬거든요. 다 부르시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셨을 건데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보도시침이라고까지 얘기했으면 아실 분 다 아실 것이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절망스러운 시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도 언젠가는 기록을 남길 것입니다. 저는 사실 기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관이라고 봅니다. 현대의 사관. 현대에 우리 기록을 남겨가지고 후손들에게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그거 똑똑히 배우라는 교훈을 남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거든요. 저는 사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계속하겠고 그것은 기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저희 회사라고 이해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결백을 많은 시민께 알리고자 한다면 좀 더 정돈된 자료인가요? 자료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진행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제가 이렇게 읽은 게? 네, 그렇게 예, 당부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거죠? 당부하시는 말씀인 거죠? 질문자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심각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살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주장을 펼칠 생각은? 하고 목표를 주셨네요. 어려운 질문이고요. 굉장히 많은 의문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어떤 생각을 진전시키지 않고 다른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사실 제가 좀 보면서 소설 나온 거 아세요?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다룬 소설이요. 네, 그런 책이 나올 정도로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여전히 잠복해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아직 저는 얘기하지 않고 사실 그거 말고도 해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판도라 상자를 열어봤는데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라는 게 정말 이런데요. 경찰의 조작을 좀 그런 걸 시정하기 위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정부기관이라는 게 실제로는 한 20년 쌓이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구가 됐어요. 언론도 이런 문제는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들의 어떤 정의로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사익을 치려고 하는 이런 풍조들 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장님의 죽음이 어떤 자살이냐 사살이냐 이런 거는 또 다른 기회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또 좀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분들의 몫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앞으로 기대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이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자면 그 다큐멘터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혹시 그 소식을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비극의 탄생 이 책 그리고 이제 홍 기자님께서 같이 협조해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명 다큐멘터리가 제작 중인데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팩트 중심으로 꼼꼼하게 사건 실체를 파헤친 원작의 내용과 이후 행정소송 진행 과정까지 충실하게 담아내려고 한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제작 공정률 80%, 내년 3월 정도에 완성을 해서 3주기 이전에 이제 좀 이렇게 발표하려고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해 달라고 하고요. 후원을 통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원자분 대상으로 사전 영상에 가지려고 하니까 관심 많이 부탁한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네, 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2시 56분이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사원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얘기해도 되나요? 이런 거? 박원순이 가해자의 혐의를 뒤집어 쓰신 것 같습니다. 왜 이 가해자의 재판 결과를 언론은 보도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이 가해자 때문에 박원순이 죽은 것 같습니다.
아까 답을 좀 하신 것 같기는 해요. 사기들은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많이. 아니 이거는 이제 서울 사건에 대한 거니까. 아 예예 예. 예. 네. 서울 사건 뭐 궁금하시겠죠. 네. 사실 이 사건은 메인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메인은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서울 사건이었어요. 서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좀 복잡한 사정이 있고요. 제 나름대로는 고소인 그 이 피해 고소인인 박 시장으로까지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이 이 서울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초기에 기각된 사건. 그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근데 이 건 자체는 보도 부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좀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가지고, 뭐, 지금은 다 법원 판결이 확정이 됐고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뭐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사건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자체는 법원 사건 자체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피해를 주장한 김장민은 지금 무엇을 하나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유학을 보내줬다고 하는데 이런 소문이 나갑니다. 일상을 회복한 것일까요? 유족은 어찌 지내나요? 이런 질문이 왔는데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려웠지 않을까요? 뭐 다 지났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제가 취재를 어느 정도 했냐면은 이 피해 호소인이 연차를 언제 내고 언제 근무를 빠지고 그런 것까지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 서울 공무원에서 보면은 잘 검색을 하면은 직원이 근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다 파악이 되거든요. 제가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뭐 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구나 이런 증자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지금의 상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복귀해가지고 서울시청 직원들 통해서 잘 근무를 잘 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복선으로 아셔야 될 것이 이 재책이 서울시청 직원들은 거의 다 맞습니다. 한 10만 명 안팎되는 직원들이 제가 이런 다 돌려서 읽고 안 그렇겠어요? 자기 직장에서 있을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이 딜레마에 처해졌다고 들었어요. 밖에서 아는 것과 자기가 책에서 들은 것, 책으로 확인한 것, 그리고 서울시청 안에서 오는 것 사이에서 그 괴에 대해서 설명하기 굉장히 명절 때마다 힘들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네, 뭐 그것 중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결국 서서히 하나가 수면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속에서 피해자를 자꾸 일상회복 그 여성단체 예상 그걸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성단체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시장이 4년 동안 성추행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그랬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시장님의 죽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있었던 일로서 그냥 묻을 수 있는 이 사건은 이렇게 동네방네 해가지고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고도 지금 와가지고 이런 책까지 내면서 이상의 욕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처사고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본인들의 양심을 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문 다 소화하시고 시간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서울에 준비하면서 초대하는 분들도 한번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셔서 그거 소개하면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민이 주인된 세상을 꿈꾸다가 태양빛에 날개가 녹아버려 추락한 이카로스와 같은 삶의 주인공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마지막 궤적을 치열하게 따라가서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선악의 경계를 흐트리고 통념과 상식을 무너뜨린 이 비극적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그때 이제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기회가 이제 다시 열린 건데요. 이런 손병관 기자의 바람이 여기 오신 독자들께 어떻게 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소감 카드 이렇게 적어서 붙여주시고 저희 지금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3시 5분까지 3시 7분까지 여기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소감 말씀드리고 3층에서 커피 교환권 가졌잖아요. 3층 가서 드셔도 되고요. 밖에서 드셔도 되고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드시면 드시고 와서 떡값도 하시면 됩니다. 3층에서 밖에 이관하세요.
아, 예, 예. 아니, 너는 뭐 기자가 사진 찍으래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우선은 불러가서 쓰세요. 일단은 저기 4시 이후에도 다른 행사가 없으니까 조금 여유가 빠져도 돼요. 4시 이후에 다른 행사가 다 없어요. 그래서 기대해도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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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가세요. 네, 시간이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안내해드린 시간보다 조금 더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2부는 이제 패널들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특별히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이야기 풀어주실지 궁금하시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계시는 우리 정철수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뭐 특별히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이다 변호사 요즘에 예 소개되고 이제 김노영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했었는데 이거 벗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2부 진행 방식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저자에게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마무리 말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뭐 시간 관리가 이제 잘 되면 중간에 이제 독자분들 뭐 이렇게 질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빠듯한 시간이지만, 시간을 잘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팬들을 믿으면서 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철수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겠는데요. 유족은 왜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네, 관련해서 예, 쭉 말씀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철수 변호사입니다.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의외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 박원순 시장 사건은 남녀가 따로 있을 수 없겠죠. 원래는 제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오늘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게스트 와주셔가지고 제가 가능한 말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까 전에 그 4월 사건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네. 꼭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사회자께서도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죠. 이게 지금 그 박원순 시장 고소 사건, 성범죄 고소 사건은 이런 식으로 고소인 측에서 어마어마한 자기 검열을 걸어놨어요. 그 아까 전에 축사를 하셨던 김민웅 교수님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계속 재판 당하고 계시고 저도 고소당하고 7천만 원 민사소송도 당하고 막 그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 꺼냈다가 아차하는 실수로 김재룡 변호사한테 그렇게 고소당하고 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악랄한 거예요. 뭐. 자기네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다라는 그 사실을 기화로 그냥 박원순 시장이 2020년 7월 10일 날에 이제 그렇게 사망했는데 탈상하는 날 7월 13일 날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다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 이유가 있으니까 죽었겠지 하니까 그 고소인과 김재룡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그냥 다 믿어버린 거죠. 아무런 합리적인 의문도 없지 않고 그런데 그때 너무나 혐오스럽고 참 그런 말들을 지어내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박원순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전부 다, 박원순 시장이 자살할 만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건을 머릿속에 각인해버리고 끝내버린 거죠. 그때 박원순 시장은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내장돼 버렸었던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화로 어떻게 그냥 오케이 이 기회에 한번 그냥 다 해버리자 이렇게 했었던 것은 이제 2년이 지나서 후폭풍이 그 사람들한테 닥치고 있는 거죠. 그거 다 책임져야 될 겁니다. 4월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2020년 4월 달에 그 고소인이 같이 일했었던 서울시청 그 남자 직원한테 강간을 당한 사건입니다. 2020년 4월 달에 지방선거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공휴일이었는데 그날 고소인은 자기가 2015년 7월에 서울시청 시장실 비서로 발령받은 다음에 4년 동안 그러니까 2015년서부터 2019년 7월까지 시장실 비서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 이제 고소인의 주장은 그 기간 동안 계속 박원순 시장한테 막 그 성추행 뭐 희롱 뭐 이런 끔찍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시장실 그 여러 직원들도 그런 박 시장의 추행을 막 묵인하고 은폐하고 강조하고 했다라고. 그런데 보수에 있는 서울시장실에서 나온 다음에도 서울시장실 직원들하고 계속 연락하고 수시로 밥 먹고 술 먹고 그런 관계를 유지했었어요. 그 4월 사건도 이제 그날이 지방선거일이니까 자 우리 휴일이니까 우리 술 먹자 해가지고 남자 직원 3명하고 보수인 하나 그때는 아마 코로나 방역 때문에 4명밖에 못 모일 거예요. 그렇게 그 4명이서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여자가 취하니까 그 중에 한 남성이 발현해 준다고 했는데 그 특히 친하게 지냈던 남성이었던 모양인데 그 이제 가다가 그냥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갔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비서는 자기는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했고 남성은 그게 아니다 막 이제 이런 다툼이 생겨버렸던 거죠. 그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시켜줬어요. 이게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비서는 이거 잘못하면은 자기가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박원순 시장한테 요구를 했죠. 그 남자 직원을 징계해달라고. 징계당하면 자기가 형사사건에서도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장실에서는 알아보니까 이게 뭐 애매하고 지금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어렵다고 하니까 박원순 시장한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징계를 안 하면.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정치적 리스크를 본인이 실현해버린 거죠. 그냥 고소해버린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비서가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것은 박원순 시장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타격을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망신을 주려고. 그 사랑해요 텔레그램 그 유명하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그걸 걱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해요 텔레그램이 2020년 2월 달에 주고받은 거였죠. 네? 2월 6일. 그 여기서는 2019년 7월 달에 다른 부서로 갔거든요. 그런데 본인 그렇게 끔찍하게 시달렸다라고 하는 박원순 시장한테 시장실에서 나와서 다른 부서로 가고 나서도 몇 달이에요? 7월 달 그러면은 5월 달 다 7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냥 텔레그램으로 해갖고 박원순 시장한테 사랑해요 뭐 이제 이런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박원순 시장도 맞장구를 쳐주죠. 그 사실이 그 유명한 페미니스트 대한민국 남자 중에서 최고의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다라고 본인 막 자부하고 하는 그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그 내용이 공개되버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것만 가지고 박원순 시장은 그거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여기서는 그런 걸 노렸겠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그냥 자살을 했는지 탓을 했는지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죽어버렸잖아요. 아마 이제 여기서 당황했겠죠.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근데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아마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냥 끝까지 가자 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제 짐작인데 약간 4월 사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박원순 시장을 보수하고 한 것은 굉장히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이제 박원순 시장 이 사건이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어떤 식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2020년 7월달, 7월 10일날 박원순 시장 사망한 다음에 거의 한 1년까지는 박원순 시장을 대변하거나 박원순 시장을 편에 서가지고 이거 그거 아니다, 이거 이상하다, 아무런 근거 없이 여론 재판하고 있다 라고 대변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박원순 시장과 가족들이 다 당했고 그 다음에 뭐 민주당, 그 다음에 여성계 인사들, 이른바 박원순의 동지들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도 다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뭐 박원 이 주체들 있죠. 뭐 박원순과 함께하는 사람들 뭐 이제 이런 분들은 되게 안타까워하고 그랬지만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2021년 4월경에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행정소송이 뭐냐면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1월 25일 날 이런 결정을 내려버려요. 이게 박원순 시장 사건이, 그러니까 고소가 제기된 다음에 경찰이 한 반년 정도 엄청 철저하게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 12월경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합니다. 예, 그때 그 제대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사건은 이거 뭐지, 그러면은 그냥 근거 없이 한 건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대로 박원순 시장도 또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뭐 그럴 뻔 했는데 그로부터 한 3, 4주 정도 지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뜬금없이 이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경찰 발표하고 좀 다른 말을 해요. 근데 물론 거기서도 그 고소인이 주장했었던 박원순 시장이 내 섹스를 가르쳐 줄게, 남자를 가르쳐 줄게, 나를 껴안아줘, 그 다음에 샤워할 때 내 속옷 갖다줘. 이건 하나도 인정 안 됐고요. 딱 두 가지가 인정이 됐어요. 뭐냐면 지속적으로 음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인정된다.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의 네일 아트한 손가락을 이렇게 만지고 주물른 사실이 인정된다. 딱 그 두 가지를 인정을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행위가 인정되고 그래서 서울시장은 그다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성부 장관은 어떤 이런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라 이런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성범죄자가 되버린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는 그냥 그 행정기관에 불과합니다. 성희롱과 성범죄는 전혀 달라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성범죄라고 하는 건 형사처벌을 당하는 행위죠.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부적절한 그런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기관이 조사할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성범죄가 있었다라고 발표해버려요. 왜냐하면 손가락을 주물락거리는 행위는 강제추행이 해당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음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성폭력처벌법상의 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고 해서 그것도 형사처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냥 함부로 그런 성범죄를 했다, 성범죄 사실 인정된다라고 발표해버리면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참 그 가족들 입장에서 특히 황당한 노릇이죠. 여러분, 이 범죄 행위가 인정이 돼서 그것이 확정돼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여러 단계 과정을 거치는 줄 아세요? 이 형사 책임이라는 건 그렇게 무거운 책임이기 때문에요. 수사를 한번 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를 하는 절차가 있고 이제 뭐 예컨대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 하면 거기서 바로 그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 기소를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1심, 2심, 3심 세 번의 재판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죄가 인정된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형사 범죄를 저지른 걸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해버리고 그걸로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이거는 어떻게 뒤집을 방법도 없어요. 더욱이 박원순 씨가 죽어버렸잖아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성범죄자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니 그렇죠. 죽은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 결정이 억울하다라고 재판을 제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그래 억울해가지고 2021년 4월 달에 이 행정소 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이 이게 되게 어려운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성범죄자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하고 그냥 발표해버리 이거 부당하니까 그걸 취소해달라는 취지인데 이제 그러한 사실 인정이 부당한지 어떤지를 행정법원에다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도 행정법원 입장에서 판사 입장에서 무지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 여성단체들의 그 집중포화를 판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미 다 지나버리고 더욱이 박원순 시장 죽어버렸는데 이제 그것도 어려운 거지만 또 어려운 건 뭐냐면은 과연 박원순 시장도 아니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나? 이거는 법리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요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요 좀 내려주시겠어요? 맨 앞장으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요 본문의 내용을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요 주문이라고 써 있는 바로 요거를 취소해달라는 게 소송이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거는 요 주문이 아니에요. 요 주문이 아니고 요 주문 내용은 되게 리즈너블합니다. 뭐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세밀한 조치를 시행하고 뭐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뭐 그냥 이건 온당해요. 이거는 성희롱 행위가 없어도 그냥 이런 교육을 하라고 하는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요 주문 결정은 이건 뭐 합당한 얘기죠.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요 아래 내려 보면은 뭐 여기서 이유 뭐 조사 배경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바로 이 부분이 도대체 뭘 근거로 박원순 시장을 성범죄자라고 판단했느냐. 이 조사한 내용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건데 재판은 본문의 이런 내용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성범죄자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제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고칠 방법도 없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네? 그 인권보호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식의 그 중대한 인권침해를 벌여버린 것은 이거는 이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저는 당시에 국가인권위원장이 최영애 씨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최영애 씨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설립자이자 초대 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여성 단체의 거의 대목격인 인물이에요. 이번에 박원순 씨를 2020년 7월달에
그 막 이제 모조특위 했을 때 막 김재령 변호사 그다음에 여성단체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여성단체들의 그 주축이 된 단체 중에 하나가 성폭력 상담소예요. 우리는 한번 돌고 하시면 어떨까요? 네. 네. 그 이제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후배들이 저지른 일을 선배가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정황상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최영애 인권위원장 지금 이제 전직이 됐지만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지금 고발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2021년 그러니까 작년 5월경에 박원순 시장의 부인 뭐 그런 가족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진짜 너무나 억울하고 그런 일을 겪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건을 일종의 공익활동으로 수임을 했어요. 변호사들은 공익활동을 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돈 받지 않고 그렇게 도와주고 소송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요. 여러분들이 저기 좀 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은 돌아가셨을 때 남긴 그 상속재산이 빚만 7억이에요. 가족들이 빚더미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박원순 시장하고 뭐 생전에 뭐 별 관계가 없어요. 박원순 시장 잘 모르고. 근데 박원순 시장이 어떤 분이라는 거는 알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런 분의 유가족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그다음에 그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는 것도 유가족은 고통스러운 일인데 유가족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자들도 되게 많아요. 뭐 강용성 뭐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자들로부터 이제 가족들을 내가 보호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5월, 6월 달에 사건을 맡았다가 저한테 찾아오기 전에 4월 달에 행정소송 제기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저한테 본인이 소를 제기하셨거든요. 이거 맡아서 해달라고 해갖고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어려운 소송이고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잠깐 끊을까요? 들어도 끝이 없을 이야기인데 또 우리 또 패널 또 다시 또 다른 패널도 와 계시고 해서 그러면은 30초만 드릴까요? 30초. 근데 뭐 여하튼 본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박원순 시장 사건을 제가 검토하고 이때 우리 손명과 기자님의 책을 제가 집중적으로 봤죠. 송 기자님 책 말고는 박원순 시장 사건의 내용을 확인할 근거가 없었어요. 자료가. 아무리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아 그거 보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제가 아는 거죠.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제가 그 법원에다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판단을 내게 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좀 내려달라고 신청을 했고 지난 1월달에 법원이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어요. 인권위원회. 그리고 그 부장판사 재판장은 판사복을 벗었습니다. 판사복을 벗을 정도의 각오를 해야 그런 결정을 겨우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7월달까지 근거자료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지난 7월달에 낸 게 그것도 아주 극히 일본만 낸 게 사랑해요 텔레그램 그 몇 가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중간에 제가 잘렸죠. 1월달에 제가 잘린 거는 그 가족들하고 저하고 부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뜻이 안 맞아갖고 제가 잘려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너무 좀 어그레시브하게 나간 게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갖고 아직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아까 이제 숨죽이고 아무도 뭔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경 부대변인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이 사건 초기에 이렇게 이제 당내에서 뭔가 이상해라고 얘기를 아마 하셨던 걸로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혹을 제기하셨을 때 하고 지금 이제 새로운 또 대화가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 이것도 다루고 계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좀 달라졌나요? 당내 반응이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이것을 제가 안녕하세요. 저 민주당
당시에 이 건이 논란이 됐었을 때 그때도 제가 당 대변인실에 있었고 그 임기가 대표 임기에 따라서 2년입니다. 그래서 만 2년, 횟수는 3년을 끝내고 이제 대선 캠프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을 하다가 다시 어떻게 또 상급부대 자리를 하고 다시 지금 대변인 자리를 하는데 제 상황에서는 그때도 대변인실이었고 지금도 당의 대변인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드리기가 우선은 저는 개인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고 당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 전달해 드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선은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언론에서 뭐 박원순 버리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버리기다, 선거를 앞두고 버린다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비공개회의도 많이 그때 당시에 들어갔었는데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거를 뭐 그 국회의원들이나 당에서 이걸 언급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가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었었다. 다만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때 제가 알기로는 경기신문에서 가장 먼저 그 피해자라고 말씀하신 그 피해 여성 지금 이제 호소인 얘기 안 할 거예요. 피해 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비서 피해 여성이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줬던 편지 2015년도 제가 확보한 것은 2015년도 16년도 18년도 이렇게 16년도 17년도 18년도 저는 그렇게 언론 보도에서 확인했었고 편지 내용을 보면은 솔직히 저도 정치권에서 있는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졌다고 하는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권위에 의한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쓸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18년도에는 박원순 시장이 이제 출장을 갑니다. 그때 당시 그 여성이 한 달 동안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가슴이 울컥하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까지 편지를 썼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왜냐하면 피해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네. 피해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계속 방송에 나가서 그때 당시 제가 보수 방송을 상당히 많이 나갔었거든요. 보수 방송에 나가서도 상당히 많은 말을 했었고 그러면서 2차 가해라고 보셨었어요. 2차 가해가 별게 아닙니다. 피해 호소인이란 말만해도 2차 가해고 침묵해도 2차 가해고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만 정말 2차 가해, 그 다음 피해자들 아니면 진짜 이 시대에서 정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마저도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2차 가해였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런 얘기 방송에 나가서도 특히 이제 보수 방송에서는 거의 패널 구성이 4대2 아니면 5대1 구성이 될 때도 있습니다. 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시대가 전부 다 그건 2차 가해야 2차 가해야 많은 언론에서 그것도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느 날 집에 가면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스스로 사회 모든 사람들이 너는 2차 가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제가 2차 가해자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2차 가해자로 느껴질 정도였으니 많은 사람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는 어쩔 수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하고 그렇게 인연이 깊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찬 대표 때 이제 당 대변인실에 오면서 이제 이해찬 대표님의 어떤 업무적인 거에 같이 동행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님과 알게 되고 인연이 됐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메시지도 저도 이제 받았던 그런 입장인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맹목적으로 막 편을 든다는 것이 대변인실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사실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2차 가해자로 몰렸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때 그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이 자리에까지 처음에 전화를 주셨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실은 제가 지금도 대변인실이기 때문에. 그럼 왜 나오고자 나갈게요 나가야죠 하면서 왜 나오자 결심했냐면 진짜 피해자들 있죠. 정말 피해자들. 그 당시 여섯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불편한 신체 접촉 아니면은 약간 불편한 성적인 얘기 본인들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지금은 제가 뭐 40대지만 저 또한 20대, 30대 때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있었고 오히려 정치인들은 깨끗해요. 오히려 정치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압수할 때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손을 움켜잡지 않고 일자로 압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피해를 받았던 것은 저는 오히려 이제 공무원들한테 되게 불편한 2차, 3차. 전 그때 당시 기자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약간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건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별거 아닌 사례인데 진짜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피해자들마저 침묵하게 됐지 않습니까? 정말 피해자들마저. 그래서 아 이거는 다시 이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뭐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한테는 같이 이런 내용을 좀 나눠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 구조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김재래 변호사가 그때 뭐 2차 가해 얘기를 엄청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2차 가해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김재래 변호사가 지금은 또 왜 사라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활동을 하겠지만 언론계에서는 그 언론 쪽에서 많이 다뤄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김재래 변호사가 시사저널에서 차세대 법조계의 차세대 리더 백인에 선정이 됐다. 차세대 리더, 근데 법조계에서 이제 백인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게 뭔가? 아니 이렇게 사람을 이런 사회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리더가 됐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었고 그러면 이 2차 가해라고 했던 이 피해 호소인이란 말이 정말로 갑자기 그때 당시 민주당이 이것을 발 한 발 빼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피해 여성에게 어떤 네거티브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쓴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은 여성계에서 먼저 썼다라는 점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성 인권계에서 먼저 썼다라는 거. 그때 당시에는 성폭력 신고인, 성폭력 신고인, 고발인, 고소인 이런 식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그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이 나왔었던 것이고 언론에서 이거를 처음에 썼던 것은 2016년도 대학생들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동기 간에 어떤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 했을 때 그 여성이 그때 당시 피해 호소인의 권리를 그 피해 호소인의 권리에 대해서 구제해야 된다. 이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나왔던 명칭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당시에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은 당연히 쓸 수가 있었던 것인 거고 그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먼저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참으로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배신감을 느꼈었고요. 그래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얘기가 이것은 언론에서 지금 얘기했던 거, 2차 가해라는 것은 많이 아시겠지만 정말 이것이 왜곡이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제가 꼭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준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미리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노 변호사님 말씀하기 전에 미리 질문을 한번 드려본다면 말씀해주셔도 좋고 뭐 좀 곤란하시면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공인, 특히 거물급 좋은, 인품 좋은 남성의 패배 서사, 몰락의 서사
이런 게 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사건 나고 나서 그 평생 공지라고 했던 분 인터뷰 이렇게 이제 하면서 듣고 가겠다, 슬프지만 듣고 가겠다, 막 이런 이제 기사를 보면서 살짝 이해가 안 갔었는데 어쩌면 그게 그만 그 맥락인가? 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있다가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노변아 사진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이 법률가로서 이제 여기 이제 변호사 계시고 변호사 이제 계시고 있는데 법률가로서 이 성범죄 사건 판결에 대해서 최근 경향은 어떤지, 이 만약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살아계셨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을지가 궁금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저 노영희 변호사고요. 지금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지금 방송 이사갈 전사하고 서울의 소리하고 동시에 출입니다. 네. 네네, 제가 그렇지 않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4시까지라고 해드려가지고 4시에 일이 있어서 바로 끝나고 나면 4시쯤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제 먼저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가해자라고 주장되는 사람들의 변호도 되게 많이 해봤고 피해자들의, 그 여성 피해자들이죠. 여성 피해자들의 변호도 많이 해봤고 남성 피해자들의 변호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희롱 사건이나 성추행 사건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뼈를 갈아넣는 심정으로 변호를 해도 바뀌는 게 없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슬프고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성추행 사건이나 성희롱 사건, 성폭행 사건 오면 하지 않습니다. 저 원래는 막 돈도 안 받고도 그런 사건 열심히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서 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일까요?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없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전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이제 피해자 고소인 뭐 이런 피해 호소인 얘기하셨는데 호칭 문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변호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의뢰하는 사람이 말할 때 믿어요. 믿는데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거짓인지 아닌지 대강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정말로 가해 행위를 해놓고도 거짓말을 나에게 와서 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런 사건은 대부분 잘 안 맞죠. 그렇지만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의뢰인이 하는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정말 조심해서 이 사건을 다루려고, 객관적으로 다루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수사기관이나 판사 입장에서 이런 종류의 증거나 주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피해,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전제로 남성이 가해자라고, 그리고 여성이 피해자라고 얘기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성분들은 고소장 같은 걸 내거나 증명서 같은 걸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상대방의 반대측에 있는 우리 쪽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지칭해야 되냐, 의견서를 낼 때. 우리가 피해자라고 지칭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는 자기가 그런 일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까?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거나 아니면은 확정 판결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됐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 의뢰는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피해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립적인 지칭하는 말로 우리는 고소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내가 고소인이라는 말을 옛날부터 많이 써왔고 이런 성폭력 사건에서 그런 말을 쓰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람들의 고소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피해자라고 써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쪽 상대방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피해자라는 말을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소인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으니까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까 심상정 의원이 썼다고 먼저 말했는데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사람 피해 호소인. 왜냐하면 피해자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아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썼더니 이제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무섭다. 나 이런 말 안 쓰지 말아야지. 그런 말 하지도 말아야지. 이런 데 끼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비겁한 일이지만 저 원래 비겁해요. 괜찮아요. 네. 말을. 그래서 변호사나 그 고소당한 사람이나 억울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런 호칭 하나하나도 사실은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또 하나는 무슨 말만 하면 가해, 2차 가해라고 주장하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2차 가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정말 더 큰 상처를 받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이게 언론의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언론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어봤더니 안 그러면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그 상대방 쪽에서 엄청나게 압력을 많이 행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무슨 말만 하면 2차 가해다? 변명도 못하게 한다? 이거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판사님들한테도 제가 물어봤더니 야 니네는 걸림돌 판사와 비딕돌 판사를 아냐 이렇게 말해요. 걸림돌 판사는 이 성과 관련돼서 진취적이고 좀 서구적이고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이 혹은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조금 믿어주는 사람. 그래서 무조건 출간에 가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이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고 판결을 썼을 때 이 판사에게 오는 불이익과 그 반대의 입장에서 판결 내렸을 때 오는 불이익을 비교해보면 이건 비교도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무죄라고 쓰는 순간 걸림돌 판사가 돼서 두고두고 욕을 먹고 두고두고 꼬리표가 붙기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미안한 일이지만 그거는 난 여기서 끝내고 너네들은 이심합진과서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 난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여성단체나 피해자분들 혹은 여성분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분들이 얘기하는 걸 믿어줌으로 인해서 혹은 믿는 척 판결을 쓰므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문화 관련돼서 디딤돌 판사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리고 그때부터 공격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고충을 겪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까지는 일반적인 얘기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요즘의 경향 같은 걸 말을 해보면 정 변호사님 아마 많이 당해서 지금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판결문에 뭐 피해자의 주장이 일반되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자기 창피한테 왜 그런 말을 하겠느냐, 거짓말에서 없는 이익이 뭐겠느냐, 이런 전제를 먼저 깔고 무조건 이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성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안 믿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는 이게 친권자였을 때는 특히 피해를 당한 여성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억울하지만 이게 바깥으로 알려졌을 경우는 창피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싫다 그러면 이 사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 사건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친구제였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항상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겠어? 나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창피한데 이거 하나가 어떻게 끝났던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여성분들의 말을 점점 믿는, 왜냐면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믿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거를 수많은 언론이나 수많은 변호사들이 이용한다는 거, 저는 그것을 매우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 잘 모르고 박원순 시장하고 개인적으로 뭐 접촉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이 사건도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 질문이 저한테 박원순 시장이 살아있었으면 달라졌을까라고 질문하셨잖아요. 저는 안 달라졌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박원순 시장은 죽는 인보할 못하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둘 간의 관계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어떤 그 증거라는 게 나와야 될 때 맥락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몰라요. 박원순 시장이 이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저도 그 피해자 여성분 누구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절대 저를 여기서 지금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 변호사님 확신적으로 말하겠지만 저는 아직 확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확신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똑같이 일관적인 진술을 해도 피해자가 말하는 거는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적인 진술이 되는 거고 가해자가 말하는 거는 뻔뻔한 변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매우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변호인들이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그거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는 아예 나처럼 그냥 사건 안 받는 게 제일 편하다. 근데 얼마나 이게 한심스럽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변호사 입장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조언해요. 나한테 사건 갖고 오지 말아라. 또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건 맡지 말아라. 내가 맡아가고 뭐가 좋냐. 저는 오늘 나가지고 공연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안희정 지사 사건에서 형아 MBC 백분토론인가 어딘가 한번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잖아요. 저는 그 판사님의 판단문을 다 이렇게 탈동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보기에 그런, 왜냐면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를 정말 어떤 범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판사님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증거를 열심히 추진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였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나 아, 그렇다 저렇게 이런 사건 나오면 안 된다. 이번에 오늘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당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이번 사건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매우 일단 나오는 순간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을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고, 그때 안희정 사건 같은 경우는 2심 3심에서 뒤집어졌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1심에서 그렇게 판사님이 무죄를 하고 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그 판사님이. 그리고 2심에서 뒤집어지니까 정말 박수가 막 끝까지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고 어느 판사님이 그걸 뒤집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정말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피의자나 제 의뢰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고 가해를 한 사람도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저는 피해 당한 사람 입장에서 제가 그런 사건 정말 맡고 싶어요. 마틴 무조건 이기거든. 무조건 이겨, 진짜로. 저는 그 사건에 진정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남성이 가해자라고 얘기되는 그 사건을 맡아갖고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사건을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사건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1심에서 2심에서 이겼어요. 대법원감 다 뒤집어져요. 성인지 감수성이 어긋났다 그러면서. 특히 누가 나오면서 그러냐면 대법원에 어떤 여성 대법관이 가셨어요. 그분이 성과 관련된 사건 전담부 하시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모든 사건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판사님들끼리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 1심하고 2심에 우리 판사들이 증거와 사실명들을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것들은 좀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여성분의 말이 거짓말인 것 같아서 이렇게 판결 내렸는데 대법관은 그 여성 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안 보잖아요. 보지도 않았고 그 피고에 한 번도 보지도 않았고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 직접 법정에서 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힘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판결을 뒤집어 엎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건데 너무 섭섭하다,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 판사님이. 그리고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확산은 안 되더군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판사님들도 그럴 정도로 되게 약간 좀 공평하지 않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여성 단체분들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여성단체들은 선택적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건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신문도 안 써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을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이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하고 또 후원도 많이 받고 싶어하고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성단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리고 말하고 나면 또 제가 여성단체가 혼나겠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사랑이나 텔레그램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것도 맥락이 있다, 뭐 또 다른 말이 있다, 박원순 시장이 또 자기를 사랑이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둘간의 문제를 좀 공평하게 만약에 수사기관이나 재판이 다뤘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실제 나온 결과는 사실 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입을 막지 말아달라는 거.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입을 막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걸 소문에 들어달라는 거. 만약에 피해자 여성이 A라는 말 했고 B라는 말 했고 C라는 말 했고 다 틀려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판사인의 판결문에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A, 이 피해자의 말을 이 말과 저 말과 그 말이 좀 다른 것 같이 들리고 그런 주장이 그런 피의자의 주장이 맞는 거, 피고인의 주장이 맞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 말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가해자의 말은 이 사람이 A라고 말하고 B라고 말하고 C라고 말해서 이것이 일관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형상을 보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건 아니기 때문에 가해가 맞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피해자 말을 잘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판사님들한테도 제발 그 피고인의 신경에서 한번 좀이라도 좀 생각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고 판사들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릴 경우도 있다는 거 그리고 본인들이 여성 편에 서서 얘기를 해야지만 선진적이고 훌륭한 판사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정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 더 피곤한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몰락의 서사 이렇게 자극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슈처럼 느끼고 정말 그런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장사 속에 우리가 놀아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여성단체는 왜 그랬을까? 제가 여성단체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말씀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고 몰라서 못 드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알면서 못 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성단체가 초기에 여성단체가 그 완전히 초기에 생성됐을 때와 지금 시간이 지나고 역사를 거듭할수록 여성단체가 어떤 여성단체로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여성단체와 정치권과의 관계 그리고 이 여성단체에서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그런 과정과의 과정과 관계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낱낱이 본다면 아, 그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 이 여성단체의 누구누구는 그런 주장을 당연히 할 수가 있겠구나. 한마디로 꼭 편을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쪽 입장에서 억지 주장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은 솔직히 좀 파악은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다 파악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그때가 선거가 앞두지 않았었다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뭐 특위라든지 구성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 저는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분들의 성함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부산에서 또 충남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졸업을 받았던 명칭 중에 하나가 더불어 민주당이 아니고 더듬어 민주당이었어요. 더듬어 민주당. 그때 그런 졸업을 받는 분이었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나가서 제가 있는 정보, 팩트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도 제가 그때 많은 졸업을 받았던 그 댓글들 중에 지금 상당히 많은 댓글을 받았는데요. 메시지도 상당히 많이 받고요. 근데 그때 제가 잊을 수 없었던 것이 너의 손자까지 성폭력을 당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너의 딸도, 전 딸이 있거든요. 딸도 거론했고 그 손자들까지도, 손녀들까지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여서 민주당은 좀 그렇게 좀 이거를 정보를 다 수집해서 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청에서도 정확하게 분석된 정보를 저희도 못 받았었어요. 뭐가 터졌으면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모든 여성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다는 여성인데요. 지금 사회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 왜? 바꾸지 않으면요. 사회 50%가 여성인데 다 잠재적 피해 호소인이 되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헛소리로 내가 피해를 했다고, 그래서 전제, 이 여성분이 헛소리를 했다는 건 전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회 속에서 이경도 정치권에 있고 이제 남성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되게 여성 정치인을 바라보는, 그것도 젊은 정치인을 바라보는 되게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아쉽게도 박원순 시장이 사건 이후에 그것이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대놓고요. 친해지면 안 되는데 상당히 거리를 두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작은 정치권에만 있는 이야기가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왜곡된 피해 호소인이라든지 아니면 허위 피해 호소인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요. 허위 피해자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허위라는 것이 꼭 여성이냐? 아닙니다. 남성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도 피해자의 가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자리 잡지 않는다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간에 잠재적 피해자, 잠재적 가해자가 되는 것처럼 서로를 좀 약간 경계하는 사회가 돼, 경계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요. 다행히도 이런 모임,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모여주시고, 지금, 선거, 지금 우선은 민주당에서는 민생 국회가 돌입을 했는데, 정치권에서 어떻게까지 이것을 바꾸려고 노력할지는 아직은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아니면 이런 이슈가 묻히지 않도록 논평으로, 아니면 방송에서 계속 언급하는 정도는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야당에서, 여당은 뭐 당연히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 야당에서,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당은 과거에 그 발언을 보면은 안 하실 것 같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여성 의원들이라도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노력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으나 이것이 여기서 멈춰서 있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셨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변호사님, 기자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작은 씨앗이지만 작은 불빛이지만 바뀐다라는 희망은 있습니다. 다시 언급드리지만요. 뭐 이슈 있을 때 유튜브에서 막 쏟아내는 거 거기에 많이 흔들릴 필요는 없으십니다. 중심을 가지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나요? 네, 손을 드렸어요. 아니, 제가 이경구 대변인 모셨는데 중이 자기 머리 못 긁는다고 못 하실 수 있는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정신국 기자 베이스로 거의 한 20년 취재했기 때문에 당에도 다 아시는 분들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압니다. 먼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피해 호소인은 서울시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어떤 정치 문제에 관심 많았고요. 능통했고요.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경우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파장이 날 거라고 굉장히 잘 아는 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대응들이 사실 그게 드러나거든요. 제가 보기에 사실 이 사건에 가지고 지금 뭐 본인이 피해 호소인이게 되면 정치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바로 민주당이었어요. 어떤 피해가 있었느냐. 박원순 시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고 곧바로 또 대선이 있고 양대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표심을 굉장히 많이 흔들어놓는 액션들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계속적으로 민주당의 지도부에 사과를 요구했어요.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이해찬, 그 처음에 이해찬 지도부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굉장히 주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지도부가 나왔는데 이낙연 대표도 국가인권위원회 발표가 나올 때까지 사과를 굉장히 미뤘어요. 미루고 가지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하고 나가지고 또 입장 나왔습니다. 정확히 뭘 사과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선거 앞두고 있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당내 여성 의원들, 제가 이름 걸어버릴게요. 권인숙, 정준석, 이런 까라들의 강요의 분위기여서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졌다. 그래서 당지도부터 뽑았는데, 뽑기 전에 또 윤호중이 그 당시 원내대표면서 비대위원장 됐는데, 또 사과했습니다. 이번에 사과를 또 국민묘지에 가가지고, 피해자님이시여,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형식까지 또 했어요. 저는 사실 윤호중 의원님하고 굉장히 잘 아는데, 참 정치 오래 하셨구나. 이제 가실 때 됐구나. 이렇게 감옥 떨어지시는 분이, 당의 비대위원장 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까 해도 저 한심하다는 느꼈거든요. 그 다음에 소영을 됐죠. 소영 대표 또 사과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마지막 정점. 대선 앞두고. 이제 또 꼭지를 따야겠죠? 저는 그분만을 안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분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의 정말 정치적인 동지라고, 소울 프렌드라고 얘기했던 그분만은 남들과는 다른 식견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다른 모습 보여줄 거라고. 리더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 토론에서 얘기하셨어요. 예, 이번에도 하셨습니다. 저 그걸 놓고 화딱 지나가지고요. 아예 투표 안 했어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0.7% 차이로 졌다는 게, 야, 이래서 하늘에 무슨 씨가 없구나. 나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결국에 훨씬 더 영향을 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하나하나 복귀하는 것들을 결국 그거 다 작정하고 이런 일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이 이렇게까지 됐으면 민주당에서는, 야, 내가 상대당했구나. 야, 내가 나의 약한 마음을 정말 피해자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 당했으면 억울하다는 생각 들고 뭐라도 말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입도 뻥뻥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이 복권 이후에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분들은 지역공무원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do something 요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네, 우리 저기 이경구 대표님 좀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응원 박수. 예. 드리자면 이제 당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이제 그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실 때 만약에 박원순 시장님이 살아 있었다라면 뭐가 달라질 거냐.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믿어요. 살아 계셨다면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아직도 논란이 되고 그 논란이 있으면 있을수록 민주당은 곤란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선이 치러졌다면 아마 그 지지율, 뭐, 그 지지율 차이보다 더 큰 차이로 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포렌식에서 나온 문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분이 뭐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꿈에서는 마음대로. 이거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면은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저는 전 개인적으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사귀는 사이는 아닙니다. 박원수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포렌식 했던 거 원래 나온 것만 아니까. 그러니까 그나저나 빨리 시집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 약간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 여성의 문자는 뭐냐면 혼자 좋아할 수는 있다 라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권위에 있는 지속적인 성폭력으로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바뀌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정확한 팩트의 근거에서 긴 싸움이겠지만 그러면 사실은 그래도 조금 나오지 않았을까.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감사 뒤집힌다고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더 많은 국민이 1차, 2차, 3차 재판까지 가는 도중에 더 많은 팩트거리들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서 저는 제가 2차 가해자 완전 취급을 받았거든요. 민주당도 우리가 2차 가해자구나 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분위기를 정말 무겁게 느껴졌었거든요. 최소한 그런 분위기는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간이만 다 아쉽다 이런 건 아닌데 시간에 대한 그 시간을 이렇게 흐르고 난 다음 지금에서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님을 믿는 여러 사람들 중에 네, 한 사람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셨나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독자들께 한번 기회를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간단하게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명관 기자님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기에 다들 힘들었잖아요. 말도 하고 싶었는데 말할 기회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거쳐지고 안개가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는 자기 위치에 제일 잘 싸우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민주당 관계자들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 관계자들이 참 무기력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 무기력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민주당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기대를 잡겠다가 아니라 우리 시민단체 진영이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반전과 강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자 입장을 투표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한테도 어떤 그림이라 해야 될까요? 설계라 해야 될까요? 이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여기 보면 무엇을 배울 게 써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서 뭐 법정이 불러나간 게 아니라 이번 싸움의 교훈은 이거고 흔한 말로 이게 뭐 음모론에 빠진 건 아니지만 정말 악질적인 세력이 있고 악질적인 예선단체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어떤 원인적인 데서 없애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 않나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질문을 일단은 이제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말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시민사회 하셨는데 혹시 본소리에 네. 아, 저 축제 감독이죠. 네. 축제 감독이죠. 각각 할까요? 아, 우리 기자님 같은 데 들어오시죠. 일단은 지금 행정소송 지금 행정소송이 되기 때문에 11월 15일 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 소송도 솔직히 연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초에 또 법관 인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벌써 한 석달, 넉달 계속 미루고 있는데 판사님이 좀 미루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사진 변호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유족은 사실 이거를 여론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좀 그런 기색이 있는데 유족하고 저의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저는 판결 같은 거 사실 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하고 싶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재판은 원인 재판이라고 생각해요. 판사 마음대로 하는 재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결국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공론화가 필요하고요. 저는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계속 20세기 초에 프랑스의 드레피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이 드레피 사건도 사실 보면은 엄청난 프랑스의 분업분열 속에서 오늘날의 프랑스의 어떤 관용이라든가 확실히
자체가 어떤 진실을 가려가지고 해있다는 그런 정신 같은 것들이 구현되는 사건으로 지금 자리매김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이미 간첩이 됐는데 왜 이걸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느냐. 드레피스를 간첩을 만든 거는 프랑스 군이었고 굉장히 존경을 받았는데 왜 너희들은 프랑스 군을 의심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10년, 15년의 경이라 논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 얼음장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권, 시민단체 그동안 20년, 30년, 민주화 1980년 이후에 굉장히 관성화된 정치, 관성화된 운동 속에서 왔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비판, 상호 비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깨야 됩니다. 지금 제가 민주당의 부대면에 모셔왔지만 저는 국민의힘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국민의힘들, 이거는 박원순 사건은 자기 의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박원순 시장한테 사실 이런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권력을 나고 고탄을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박 시장 사건에 대해서 내가 왜 박원순을 위해서, 박원순의 신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되죠?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박 시장이라서 당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그거를 직시하셔야지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걷어내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 뭐 듣든 안 듣든 계속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소문 드셔가지고 한 분만 제 질문 받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박원순 시장 그 사건하고 그 전체 보면 무슨 덫에 걸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돌아가신 여기 노무현 대통령도 시작이 됐고 우리 쪽은 걔네들이 깔아놓은 항상 걔네들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부산 시장도 그렇고 또 나리정 시장도 그렇고 꼭 미래 언젠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딱 하나하나 옛날 그런 말이 많이 있었죠. 누구 없으면 미래는 끝난다. 그런데 다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지금 가보면 그쪽 애들을 저쪽 대부분 그쪽이라고 좀 그러면 이쪽 뭐 김학이나 뭐 이쪽 애들은 죄를 짓고도 되게 뻔뻔하고 떳떳하고 어? 걔네들은 그 다 하는 건 우리만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쪽 진보 쪽 세력이나 이쪽. 특히 저 민주당 우리 이영민 때문에 너무 바보가 민주당 너무 바보 같아요. 나는 살면서 내가 여태까지 민주당만 내가 나이가 올해 68인데 계속 민주당만 지지해갖고 끝까지 너무 대통령 돌아가셔서 너무 억울해갖고 제가 정말 잠 못 이룬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거 분명히 난 제 생각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은 계속 덫을 놓고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끊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손병관 기자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사건은 뭐 정치적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박원순이 아니라 왜 근데 유승민한테도 홍준표 씨는 유승민 씨한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쟤네들이 뭐 우리 쪽을 거슬렀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박원순 사건은 진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 이거를 정치적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양식과 합리성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난 2년 동안 박원순의 죽음 이후로 2년 반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합리와 양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언론도 없어졌어요. 완전히 미쳐 돌아가버렸던 거죠. 이제 정신 차리자는 우리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간을 넘겨가면서 이렇게 이제 달려왔는데요. 마무리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못하신 남, 이제 더 하고 싶으신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자꾸 최근에서 죄송합니다 못다한 얘기마저 이제 조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말씀 나눠주시고 그 지금 하는 동안에 남기고 싶은 한마디 이제 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오늘 듣고 어떠셨는지 뭔가 내가 답답한 게 좀 풀리는지 그런 것들을 소감을 좀 남겨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거 쓰실 수 있게 좀 중간중간 예, 좀 메모지를 돌려주시고 말씀 들으면서 한 마디씩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저기 이경 선생님 먼저 예. 저는 뭐 말씀 다 드릴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과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 오늘 제가 아침부터 너무 일정이 바빠서 양말도 못 신고 왼쪽 꼬집어 있는 양말에 계속 넣었다는 데가 지금 결국에는 못 신고 차에다 넣고 그냥 왔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늦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그리고 끝까지 바꾸는데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고요. 민주당 욕먹을 짓 했으면 욕먹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러면 욕먹으면서도 제대로 다시 잡아야 되는 것도 정치의 할 일.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지지가 없고 관심이 만약에 없다면 그것도 또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좋은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 자리에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제는 그 성추행, 뭐 이제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사건을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저도 같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뭐 누구보다도 잘 알죠. 이게 들어주질 않아요. 예, 들어주질 않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무조건 그 가해자의 편,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의 주장만을 법원이 받아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 사회가 좀 뭔가 건강하지 않고 그쪽의 사법 시스템이 좀 망가져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건 기꺼이 수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 그러면 변호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변호해주지 못하면 그러면 어떡해요? 그리고 법원이 이렇게 잘못 재판을 하면 당신들은 잘못 재판하고 있다라는 말을 변호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박원순 시장과 관련돼가지고 제가 뭐 여성단체 김재련 변호사한테 막 고소당하고 민사소송 당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뭐 2차가의 대마왕이다 막 그런 소리를 듣고 뭐 저는 이경 대변인님보다 훨씬 더 직설적으로 막 다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지금까지 1년 넘도록 꿋꿋하게 계속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뭐 저는 저기 박원순 시장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그런 억울함을 겪고 그 다음에 정의롭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지고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는 이런 것은 이건 당연히 막아야 되잖아요. 문제 제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뭐 끝까지 열심히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우리 손병관 기자님 같은 이런 용기 있는 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그렇게 꿋꿋하게 싸우려고 하고요. 이거는 싸워야 되더라고요. 이게. 네. 그런데 변호사는 싸우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망가지면은 절차 밖에서도 싸워야죠.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좀 같이 그렇게 손을 맞잡고 나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막판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그런데 제가 오늘 피해 호소인에 대해서 좀 험한 말을 많이 했죠. 이 책을 보시면요. 저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책이요. 피해자가 쓴 책. 어떻게 사람이 1부터 100까지 다 거짓말만 하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진실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걸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죽었을 때 피해 호소인이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책에 써놨더라고요. 변호사 빼고는 다 반대해가지고 못 갔다고, 뭐 위해를 받았다, 당할 가능성이 있다, 어쩌고 있다, 그런 일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얘기 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피해자가 입원을 했거든요. 이 사건을 해서 그 시장이 돌아오셔서 충격받아가지고 입원했는데 그 자리에 병실이니까 오다가다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중에 한 분이 오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딸은 피해 후 여기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시험 만나가지고 조문을 가야겠다 그렇게 하는데 어머님께서 야 이 친구사 제가 어제 한번 표현해서 순환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하는 거야 어디라고 막 이렇게 해서 모으려고 막 서로 막 울고 불고 막 붙들고 그 광경이 그랬시죠. 네, 그런 얘기 속에서 못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신랑이가 있을 때 서울대병원 또 장례장이 있었잖아요. 계속 찾아가면서 같이 공모했던 분들이 반응을 봤는데 다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서울시장 그 시청 직원들 잔디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잔디가 아닐 거예요. 나는 아직도 이런 얘기하는 거 믿기지 않아요.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그분들과 잔디가 그런 기회라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이후에 2차 기자회견에서 그분들을 음해하고 그 사람들의 무슨 서울시장 시청실에 무슨 조폭들이 모여있는 그런 소골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묘사하는 그런 기자회견 없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거 보면 참 사람의 순간의 선택이 참 많은 것들을 바꾼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피해자가 그런 선택을 했던 것들 그런 피해자를 피해자에게 어른답게 리드해주지 못했던 우리 여성단체의 원로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깊은 유감을 가집니다. 하여튼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요. 바로잡기 위해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고 저자 사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자리해 주시고요.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취지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곰곰이 들여다봤는데요. 우리 모두 이제 다 같이 얘기 나눴듯이 피해 정도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그런 증거와 증언 이에 기초한 그런 논리적인 그 해석이 자리 잡도록 여기 계신 상식적인 시민들, 우리들이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와주신 분이 주인공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자신한테 서로에게 한번 박수 보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 작가님입니다. 앉아 계시고요. 이제 여기 세 분들 핫하신 분들이거든요. 사실 소명관님, 정철사님, 이분님 사인 홍근가 기자 말고도 정경수 변호사도 갖고 싶다 분들도 막 그래요. 그 4세대 리더 그 정치인 이경 씨도 이제 갖고 싶다니까 이걸 걷고요. 다 일어나시면 손잡수로니까 이렇게 받을 거예요. 사인 저자 사인요. 그래서 앉아계는 순차적으로 좀 할 거고 단체 사람은 찍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네 분 나오셔가지고 아니요 저 잠깐만요 이거 뭐 사이즈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이제 대변인이 나가셔야 되죠.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가실 테니까요. 네. 얼른 단체 사진 한번 찍어 드리면서 앉아 계시고요. 찍고 나오셔도 되니까 일상적으로 요 앞으로 나오셔도 될까요? 이게 그 사진 찍은 다음에 혹시 좀 대화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좀 남아서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이 다음에 또
하나씩 갖고 가셔가지고 부탁들 좀 인사를 빼주세요. 앉아서 한 점 찍을게요. 자, 여기 앉으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이쪽으로 찍을 겁니다. 자, 사진 찍으실 분들 좀 사진 앞에 찍어주세요. 저희가 뒤쪽으로 해서 프라임이 뒤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다 옮기고 싶지 않으시는데? 의자를 뒤쪽으로 하면 의자를 뒤에 맞을 뒤에 손으로 뒤에 맞을 그러면 좀 떠주시겠습니까? 우리 저 의자 놓고 들고 싶네요. 저거 들어요. 아니 괜찮아요. 어, 뽑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아니요. 아니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거 해야 돼. 다시 붙이면 안 되니까. 이거로 가자 이거. 예, 선생님.
노란 거.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